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2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뭔가 허전한데요? 네. 아니, 허전하지 않은데. 아, 정말요? 아, 근데 뭔가 이상하네요. 아,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 옆자리가 비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네.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음모론을 펼쳐봅니다. 아, 진짜 야. 어떡하죠? 아니, 여친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방송 시간을 갖다가 착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착각이에요? 아,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일도 허전하지 않네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제 로맨스 드라마인 만큼 네. 오늘은 좀 봐주려고 합니다. 아, 그쵸. 로맨스를 많이 찍고 왔다 그러면 그런 봐주려고 합니다. 그 오늘 기운을 가장... 담아서 보시겠죠. 혹시 오늘 주제가 네. 그 드라마라서 그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여친이 또 생각나서 생각나서 그리워서 달려갔다가 이제 또 시간을 착각하신 우리 선배님. 근데 그 여친이 현재 여친인가요? 아니면 과거 여친? 여보세요. 거기까지 가면 아, 네, 거기까지 가면 죄송합니다. 자, 오늘 뭐 똑같이 방탄소년단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방탄소년단이 네. 지금 올해 노래 수상 후보에 올랐어요. 수상 그렇습니다. 후보로 유력하다는데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MTV입니다. MTV 어워즈. 사실은 그 빌보드 어워즈하고 MTV 어워즈는 그래도 우리 저 그 방탄소년단이 꽉 잡고 가는 그런 상들이거든요. 이번에 베스트 팝, 베스트 케이팝, 베스트 안무, 베스트 편집, 그 다음에 또 올해의 노래. 이렇게 다섯 개 부분에 올라갔단 말이죠. 뭐 대단한 거예요. 올렸죠. 네. 어떻게 우리가 MTV 어워즈에 한국 가수와 한국 노래로 5관왕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을까요? 엄청난 성과인데. 그런데 솔직히 저는 속상한 게 올해 비디오 있잖아요. 어제 올해 뮤직비디오에 왜 버터가 빠졌어? 그러게. 다운로드 숫자로는 세계 최고인데? 올해 비디오뿐만 아니라 올해 아티스트에 아 그럼 올해 아티스트에 왜 빠지지? 완전 올해 아티스트인데 제일 핫했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누가 빌보드 차트 핫100에서 10주 연속으로 그 자리를 1위를 갖다 차지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작년에 냈던 비가 아직까지도 앨범 차트에서 그 지금 뭐 베스트 세일 앨범으로 계속 팔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이너마이트하고 지금 그 퍼미션 투 댄스하고 그리고 버터까지 이 세 곡이 완전히 그 뭐 빌보드 차트를 갖다 계속 휩쓸었는데 그런데 왜 올해 아티스트에는 올라가지 못한 것일까? 항상 이렇게 서양 이런 시상식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동양인에 대한 레이시즘 차별 같은 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니 김원수 평론가님 아직도 네. MTV에서 설마? 아 저는 또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떤 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네. 나쁜 놈. 뭐냐면 네. 올해의 노래하고 베스트 팝을 줄 것이다. 아 올해의 노래 베스트 팝을 주려고. 주려고. 올해의 아티스트는 차마 못 올리고. 아 그런. 네. 아니 사실 올해의 아티스트보다는 네. 올해의 노래 베스트 팝이었으면 좋겠어요. 오. 왜냐면 아티스트는 많이 받지 않았나요 지금? 솔직히 올해의 아티스트에는요 지금. 그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올라가 있어요. 올리비아 로드리고 그러니까 신예니까 아마 로드리고한테는 안 주면은 엄청나게 질타를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돈 엄청 많이 썼는데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는 드레이크도 어마어마했잖아. 빌리 아일리시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아니 그 지금 마케팅 물량을 보면 로드리고에 엄청 몰려 있잖아요. 로드리고는 그쵸. 그냥 버는 돈을 전부 다 그거 하나 줘야 돼. 산업적인 거잖아요. 아 그럼 신인상 주면 되지. 신인상. 어 그러네요. 신인상은 이미 돈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신인상 가지고 안 돼. 신인상 가지고 안 돼? 아무튼 지금 현재 MTV 어워즈에서 5관왕.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라든가 또 빌보드 어워드, 빌보드 어워즈는 어워드를 뭐 이미 또 많이 뭐 3관왕 뭐 이렇게 했고요. 그래미 어워즈가 중요하죠. 그래미 그렇죠. 어워즈. 그래미 어워즈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걸 한번 사실 뭐,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에 이제 전례를 보면은 뭐 MTV에서 사실은 발굴을 해가지고 네. 그래미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상을 받고 그러니까 여전히 MTV에서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많은 수상한다는 거는 그래미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밝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면 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아직까지 하이브에서 그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그런 라로이, 네, 라로이와 비버의 라로이와 비버의 노래가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것도 네.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하이브가 진짜. 사실은 미국의 회사 규모로 따지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데 그 중소기업인데 지금 뭐 1위에 올라가 있고 지금 어 그 소속사의 형태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방탄이 10주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죠. 이어받은 게 스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2주 차로 지금 계속.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뭐 K-POP 얘기할 때 누구 어떤 가수의 어떤 곡이 몇 주 1등 하느냐 자꾸 그거를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은 미국의 어떤 뭐 산업도 그렇지만 경영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거든요. 매니지먼트 관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같은 그런 소속사의 가수가 연이어서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예전에 생각도 못한 맞아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대단한 화제성이나 시청률을 몰고 온 드라마는 아니지만 진짜 마음을 울리고 되게 잔잔하면서 사랑스러운 드라마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드라마는 바로 너는 나의 봄 스프링. 나 이 제목이 너무 시적이라서 그러니까요. 주연 배우나 이런 부분들이 로맨스를 하는 게 잘 어울리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서현진과 뭐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제목이 너는 콤마를 하고 나의 봄이에요. 이 뜻은 너 네가 나한테 와서 사랑이 되면서 네. 나의 봄이 되었다. 오, 나에게 봄을 만들었다. 이런 뜻도 되지만 너를 통해서 나를 본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봄. 그런 의미가. 봄. 너는 나의 봄. 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치유해 준다라고 하는 드라마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제목이기도 해서 아 제목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얘기를 갖다가 우리 아내한테 했더니 네. 무슨 소리야? 어떤 게? 전혀 너무 과해 해석이라는 건가요? 저는 되게 괜찮았는데 너만의 생각이야? 아, 너만의 봄이야? 그러니까 뭐 일반 시청자들한테는 제목이 화끈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펜트하우스 뭐 이런 아, 느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확 끌어주는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좀 밋밋하게 느껴진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많은 의미를 또 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이 그 성시경 너는 나의 봄이다 노래 아시나요? 오? 그거를 그렇죠. 작사한 분이 예. 이 너는 나의 봄 드라마의 작가님이세요. 미미나 씨. 그래서 아, 거기서 모티브가 이렇게 노래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또 최근에 방영된 13, 14화가 그러니까 너는 나의 봄 노래 가사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지만 다시 또 사랑하게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13, 14화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어서 맞아요. 다시 그 사랑하는 가사의 그렇죠. 내용 비슷한 느낌이 있네. 그래서 진짜. 관통하는 그런 주제곡으로 좀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보면 또 새로운 느낌이 들 것 같네요. 맞아요. 일단 이 드라마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약간 뭐 그 장르적인 특성을 좀 약간 볼게요. 이제 겉으로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두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 네. 중간에 이제 살인 사건, 살인자, 그 스릴러 요소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는 뭐 동백꽃피미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로맨스. 근데 그 두 주인공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서로 치유해가는 과정이었고 그 가운데에 어떤 메인 줄기가 뭐냐면 살인 사건, 범인 추적 이 두 가지 방식이 결합되는 방식인데 이것이 이제 이 너는 나의 봄에서 똑같이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작품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너무 예쁘네요. 이게 동백꽃 필 무렵이랑 일단 발상이나 구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사해요. 맞아요. 그런데 느낌이나 풀어가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꽤 달라요. 같은 메시지나 같은 결말을 요구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풀어가는 방식이 꽤 달라. 동백꽃 필모랩은 굉장히 서민적인 그런 공간에서 그야말로 그렇죠. 한 그 주인공이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러니까 인간으로 완성돼 나가는 그런 성장 드라마라고 본다면 네.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같은 성장 드라마로서의 그런 점들도 있는데 특히 7살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연령대에 같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우연한 기회에 만난 7살짜리 아이들. 근데 그들이 학대당하고 방치당하던 그런 어떤 공간. 근데 그 공간이 또 하필이면 교회네. 교회야. 나는 솔직히 이거 상징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들이 치유받
치유받게 되는 공간은 어딘지 아세요? 절이네. 어, 절이야 또. 도심 속에 있는 절. 거기에서 둘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뭐 이런 장면을 연출한 특정 장면이야? 종교를 대변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특정 종교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의미심장한 그 일종의 메타포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코로나 많이 퍼뜨리고 다니는 데가 어디 이게? 네, 이런 거. 이런 거를 나는 굳이 이걸 하고 싶다 이런 거죠. 아, 어쨌든 그 상태에서 네. 이제 이들이 이 일곱 살 때 겪은 트라우마를 갖고 각기 나름대로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려고 하면서 네. 살아가다가 한 자리에서 만나요. 근데 서로 다르게 치료한 것이 실제로 그들의 지금 오늘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선택들을 한 것이 과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데 더 초점이 가겠다. 그렇죠. 예. 저희가 앞서서 좀 잔잔한 드라마다라고 했는데 이게 멜로랑 스릴러가 교차한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되게 그래도 좀 긴장감 넘치고 막 쫄깃하고 이랬는데 최근 회차 보면은 막바지에서 예. 좀 힘이 풀리는 느낌? 그렇죠. 좀 느슨해진 그, 거기서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그 전개 구도를 보여줬을까?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휘리릭 끝내는 건 아니었어?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동백꽃 필 무렵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 동백꽃 필 무렵은 그 살인자, 연쇄 살인자를 찾아나가는 그런 추적, 어떤 추적 예, 흐름이 그 흐름에 맞춰서 둘의 사랑이 계속 맞아. 깊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살인마를 찾아나가기보다 실제로는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상처를 서로 회복해 나가는가를 더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후가 바뀐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스릴러가 흡입력을 가지고 이렇게 작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백꽃 필 무렵은 이거는 결국 살인자 찾기 아니야? 어떤 놈이 살인자일까? 그런데 딱 고개 들어보면은 거기에 동백이가 있고 네. 뭐 이러면서 또 동백이랑 또 시선도 교환하다가 또 동백이의 공포를 또 이러면서 더 사랑도 깊어지고 다 이어 간다는 거지. 근데 이 드라마는 처음 시작은 그런 느낌으로 만나게끔은 했지만 나중에 이야기는 각자 다 가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다는 거지. 맞아요. 트라우마를 느낀 네 사람 지금은 이제 한 사람은 죽었으니까 세 사람의 각자의 어떤 미해결 과제를 각기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느슨하고 이런 느낌을 주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루하고 담백해서 시청률이 좀 저조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동백꽃 필무렵을 얘기하니까 이제 견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작가 입장이나 창작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백꽃 필무렵을 할 거냐 아마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차별화 예. 이런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범인이 누군가 할 거냐 사실 이거는 굉장히 대중 통속적인 요소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아마 작가주의 감점에서 봤을 때 각 네. 개별 인물의 트라우마로 가서 심리 묘사나 관계성 묘사나 이 관계성의 진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완전히 몰입을 하지 않으면 약간 지루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는 아,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확 처음에 매혹시키지 못 했다는 점이 나중에 가면은 그 부분을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그냥 정주행을 해서 봐야 될 드라마이지 맞아요. 얼핏 이렇게 봐서는 약간 이탈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또 어떤 분은 클립만 봐도 대충 스토리 이해 가능하다고 스토리 관점으로 보면 안 돼. 이거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네 그 네 명의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연,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나의 어떤 트라우마 연결시키면서 몰입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짤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맞춰가야 되면 이거 너무 뻔하고 왜 이렇게 루즈해지는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요 정도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지겠네요. 저는요 사실은 이 드라마가 20대하고 30대한테는 네. 꽤 어필을 할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요? 이 드라마는 네. 20, 30대가 굉장히 좋아하는 심리 그러니까 심리 심리 마치 그 테스트를 하듯이 에피소드들이 계속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뭔가 끌리는데 그 끌리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저 사람은 오른쪽으로 오렌지 주스를 갖다 잡아가지고 마시는데 그 오렌지 주스를 선택한 이유는 뭐지?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식의 심리 테스트 같은 거 되게 20, 30대들이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세상이 불확실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치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 기준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기준이라도 뭐 심지어는
하루라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갖다 보고 싶어 하거든요. 이 드라마는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그 질문을 던져요. 내 눈앞에서 내가 지금부터 연애를 해보자 라고 마음먹었던 그 남자가 갑자기 시체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연쇄살인마였다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굴 믿을 수 있겠어? 근데 실제 보면 우리 뉴스들에는 그런 게 가득해. 그래서 데이트 폭행도 너무 많이 나가고 뭐 이상하게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다뤘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에서도 분명히 서로가 사랑해가지고 딱 연애를 했는데 유부남이었고 막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20, 30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불안감, 심리상태의 그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요소는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시청률로 폭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깊이 몰입하는 그런 시청 패턴을 일주일에 두 번 보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분석을 좀 됩니다. 굉장히 저는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남자 주인공 직업이 이제 정신분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정신분석이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의학적으로 접근하는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뭐 쌓인 이제 흔적 프로파일링 관점으로 대상 분석해서 뭐 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다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게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기계적으로 맞아요. 적용이 되고 몇 가지 그 뭐 책에서 본 듯한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드라마는 정신 분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우리 생활에 특히 남녀 관계나 사랑에도 정말 잘 적용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잘 보여준 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솔직히 저는 주영도 같은 정신과 의사가 있으면 가서 꼭 상담 받고 싶어요. 그래요. 정말 81만 원이 아깝지 않죠? 진짜. 아까는 별로라고 하셨잖아요. 그안전하니까 여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불쑥 들어오십니까? 아까 별로라고 하셨어요. 아 듣고 있었나? 아 그럼요. 밖에서 다 듣고 있었죠. 늦게 온 척 해봤습니다.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아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네. 30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친은 잘 보내고 왔어? 뭐라고요? 여친은 잘 보내고 아 여자친구야? 갑자기 여자친구 얘기를 한다고요? 늦게 온 이유가 그거잖아.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면 뭐야? 뭘요? 아니면 뭐냐고. 아 아니 뭐 앞에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딜레이 됐는데 그거 딜레이 되고 3시 반인 줄 알고 사실 제가 상암동에 1시 반에 있었어요. 근데 3시 반인 줄 알고 집에 갔다 온 거예요. 네. 네. 아 집에서 잠들었군요. 네 그래서 살짝 잤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아 이 친구가 왔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마스크를. 아 마스크를 벗어요? 아 오늘 벗고 있는데 써야지 않을까요? 일부러 3위는 벗고 하고 우리 4위는 쓰고 했었거든요. 아, 쓰고 해야 돼. 아 그러면 저는 쓸게요. 왜냐면 제가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에휴 정말. 일부러 쓰. 나 번거롭게 하고 있어. 자 갑시다. 아 PD님이 여기 요약을 잘하시네요. 그래. 몇 번 시간을 착각해서 뭐 대충 잤다는 말 정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PD님. 예. 깔끔한 요약. 아 역시. 잘 때 누가 옆에 있진 않았다는 말.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약간 그 이 친구가 쑥 들어오면서 정리는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드라마의 특성 중에 하나가 아, 상담받고 싶은 네. 그러니까 심리 상담의 중요성 네.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의 중요성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진짜 정신과 의사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한번 직장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번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담을 안 들어요. 안 듣고 툭 이만한 걸 던져줘. 그래서 이거 아, 풀으라고 테스트 질문제 답을 하는 거 맞아요. 그거 한 시간 동안 하고 앉았어. 그 점수 매겨가지고. 내가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 지금 내가 여기 와가지고 무슨 시험을 보고 있는 거냐. 다 해가지고 딱 주면 그것에 따라서 그냥 약 처방 딱 해줘 끝. 뭐 화가 나더라고. 어떤 심리 문제로 간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화가 나니까 그거를 컨트롤 시켜주려고 계속 화를 돋구는 거야. 근데 결국 예. 치료가 됐잖아요. 화 안 내고 나왔잖아요. 저기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겁니다. 네.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네. 이제 상사의 극심한 스트레스. 아~ 어쨌든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네. 상담사. 본인이 말하는 상담사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서 얘기를 갖다 하면서 좀 조언을 듣고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쨌든
아,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 하니까 세월호가 생각이 나요. 맞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정혜신 박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심리 전문가들이 대거 진도로 갔어요. 맞아요. 근데 뭐 정말 요즘에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으니까 근데 정혜신 박사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크리스트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십니까? 뭐 인간이 번뇌해가지고 했는데 체크한 거니라니까 그걸. 네. 근데 아예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쵸.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애가 죽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네. 있는데 이거 체크하고 앉았겠냐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아픈데 과연 정신분석이나 그 전문가들이 과연 어떻게 그것을 접근해야 되는가도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맞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아픔 이런 분들이 있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정신분석이나 그 관련 전문가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지엽적이야. 지금 주영도라는 사람이 의사로 앉아있으면 네.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내가 여자인데 남친으로 이렇게 앉아있다면 글쎄. 아까 그러니까 세영 씨는 주영도 같은 남친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쵸. 아니 왜 좋아요? 되게 스윗하고 뭔가 스윗하다. 친절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 그거는 드라마적인 요소가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게 왜 좋아? 아, 뭐, 돈도 많은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여친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 왜 자꾸 뭐 여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 그 주영도가 이렇게 아프잖아요. 이렇게 허약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러니까 건강을 잘 챙겨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럼 다른 건 다 필요 없죠? 한재원이죠. 한재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해요? 필요 없어요. 노경고 필요 없어요. 그냥. 노경고 필요 없어. 노경고도 필요해요. 아, 일단 한재원 요것만 있습니다. 한재원, 침향관. 너무 늦게 와가지고 내가 그걸 뺏으려다가 네. 이게 그래도 공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하나에 5만원짜리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치명단으로 식품으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여기 30개에 16만원. 굉장히 싼 그런 식품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강원도 청정야산에서 자란 산양산삼 그리고 약전에 등재되어 있는 치명인데 이게 라오스산 정품. 라오스에서는요. 좋은 치명 나무는 한 그루가 집한채 값이에요. 오. 그 정도로 비싸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만 가도 그게 가격이 절반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라오스산 최고급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녹용. 러시아 녹용은 뭐 뉴질랜드산의 두 배. 시베리아 녹용인가요? 네, 시베리아 녹용.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시베리아 녹용. 이게 더 멋있잖아요. 시베리아 녹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한국의 홍삼, 용령 홍삼 아시죠? 그것을 다 갈아. 그래놓고서 이제 거기다가 16가지 재료를 갖다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초미세 에어밀 공법으로 잘 갈아가지고 사양 벌꿀로 이걸 뭉쳐놓으면 이게 환이 되는 거예요. 맛있죠? 어? 맛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우리 세영 씨는 네. 왜 아무것도 안 드시고 있어요? 그 홍삼 녹음도 예. 이거구나. 세영 씨는 너무 젊기 때문에 네. 홍삼 녹용고만 해도 충분하다. 저랑 얼마 차이 안 나요. 너무 젊기 때문에는 뭐. 너무 차이 안 나요. 네. 누가 문제인 거지? 얼마 차이 안 나면? 아, 그렇네. 네. 자, 이렇게 자기 기초 체력 그리고 또 기초 면역력 이런 것들을 갖다 챙기기 위해서 한재원의 이런 신박한 제품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555-9010 얼마 안 있으면 추석 하는 생각나는 거 건강식품 미리 하셔야죠. 그렇죠. 맞아요. 미리 주문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닥터레인입니다. 이 닥터레인은 그냥 공간을 방역해 주는 거거든요. 솔직히 우리는 이 닥터레인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다 벗어도 돼요. 그래서 너님이 안 오셨을 때는 네. 세 명이 있을 때는 벗고 있었잖아. 그래서 네. 편안하게 방송을 했었잖아. 제 잘못이다. 오지 말걸 그랬네요. 오지 말란 거지. 이 닥터레인은 진짜 네. 신박한 게 이 안에 있는 그 살균제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흡입 독성 테스트도 통과해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그리고 코로나, 사스, 메르스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균이나 바이러스들을 갖다 제거하는 능력을 인증받은 그런 제품이고요. 방송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 이거를 들여놓으시면
15분 내가 맞춰놓기 따라 다르지만 15분마다 30분마다 1시간마다 한 번씩 쏴주면서 그 전체에다가 이 성분을 쫙 이렇게 이제 가라앉히는 거죠. 묻히는 거죠. 근데 이게 묻어있으면 석 달 가요. 이 항균력이 그만큼 신비의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 항균성, 지속성, 탈취성, 안전성으로 다 입증받은 닥터레인 지금 구독하세요. 구독하면 뭐가 좋냐면 첫 달 42,000원만 내도 이 기계를 그냥 줘요. 이 기계를. 그 다음부터는 이 안에 들어가는 약, 약 교체비 42,000원만 계속 내면 되거든. 그러니까 42,000원으로 기계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안심 클린존 이 뒤에 보세요. 이 뒤에 스티커 살짝 치워봐. 네, 안심 클린존. 오지 말 걸 그랬네요. 네, 안심 클린존. 오지 않으면 안 돼. 자, 광고 시간입니다. 아, 안심 클린존. 딱 붙여놓고 영업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학원, 어린이집, 병원 이런 데서 안심크림 좀 붙여놓고 있는 것 만나시게 될 겁니다. 네. 자, 성수대로의 특별 판매가로 010-8079-3098 010-8079-3098로 문자 예약하시면 구독 한 달에 42,000원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청률 안 나온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좋은 점도 있잖아요. 미덕들이 또 가득한 드라마입니다. 어떤 게 있죠? 아니 주영도랑 강다정이랑 되게 깊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정이가 자기가 겪었던 뭐 나쁜 일들 그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주영도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불행의 원인을 너한테서 찾지 말라. 아, 맞아. 그냥 길 가다가 넘어진 거랑 똑같은 거다. 아, 좋은 얘기다. 여기에서 우리 예전에 그 뭐죠? 그 영화 중에 우리 돌아가신 그 윌리엄 선생 윌리엄슨가? 로빈 윌리엄스. 네. 로빈 윌리엄스가 했던 그 영화. 거기서도 실제로 그 굉장히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아이가 아동 학대를 당해 가지고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선생님이 껴안아 주면서 It's not your fault.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Good Will Hunting. 아, 그건 너무 진짜 감동적인데 그런 느낌을 이 드라마에서 받을 수 있어서 치유의 드라마로서는 정말 도움이 되는 드라마다. 그리고 14화 보셨어요? 네. 이제 지난 화요일 날 14화가 있었는데 그 14화 차에서 또 기가 막힌 또 치유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한 의사가 성실하기만 하면 진짜 죽으려고 다 준비했던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그 장면을 딱 보여줬잖아요. 어떠셨어요? 그 간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 진짜 저 그 오열한 연기 보고 같이 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드라마의 좋은 점, 네. 이 드라마의 좋은 점을 이 바로 그 연기를 한 배우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게 어떨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우리 배우님이 누구시죠? 백현주 배우입니다. 아, 현주 씨 간호사. 네. 이 백현주 배우가 또 참 우연찮게 네. 동백꽃 필 무렵에 나왔어요. 아, 거기서 시장판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전혀 다른데? 인간성 넘치는 시장 아주머니들. 그 아주머니로도 나왔고 연기가 아주 기가 막힌 배우인데 이번에 또 역대급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한번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백현주 배우님. 예, 예. 예,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성수대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백현주고요. 얼마 전에 너는 나의 봄에서 오미경 간호사로 인사드렸습니다. 야,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두 화 남았잖아요. 네. 예. 근데 본인은 다 촬영 끝났다고. 과거 연기야. 아니 솔직히 우리가 이 드라마 보면서 왜 이렇게 시청률이 안 나오나 속상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마음의 위로를 받은 그런 드라마인데 어떻게 그 촬영하면서 또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도 맨 처음에 대본 봤을 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예예. 예.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인물들의 대화도 예. 메인 인물들이나 다른 인물들 대화도 너무 캐릭터도 잘 살아있고 그렇죠. 게다가 예, 되게 재미있는 티키타카들도 많고 그래서 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예. 되게 잘 될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시청자분들께는 그 여기에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인물이 굉장히 큰 비극에 휩싸여 있어서 예.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약간 아 이게 장르가 로코냐 스릴러냐 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로코냐 스릴러냐. 근데 이전에 동백꽃 필 무렵도 로코이면서 스릴러였는데 잘 됐잖아요. 그 예, 거기서도 나오셨잖아요. 복합 장르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예. 이를테면 동백꽃은 그 까불이 이야기가 플롯 가운데로 많이 초반부터 들어오진 않고 그 어디쯤인가 있는 배경처럼 느껴졌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인물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이야기이다 보니까 아하.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아하.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그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 이거 약간 무서운 얘기 같아 라는 걸로 약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불편하고 무서운 얘기 이렇게 느끼신다. 네. 처음에는 그랬죠. 우리 여기에요. 그 명민준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그리고 김원식 평론가 이렇게 또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각자 또 궁금하신 게 있어서 여쭤본다고 하니까요. 자, 명 아나운서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아 연기하실 때 어 개인적으로 그냥 연기하실 때 어떻게 몰입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좀 아 이번에 14화에 진짜 너무나 멋진 씬이 백현주 배우한테 있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엄청난 몰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질문하시네요. 그 뭐 어렸을 때는 뭐 매직 이프 이런 걸로 해서 막 가상 상황 만들고 이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웬만하면 그냥 그 사람 인물이 가진 상황에 집중을 하는데 그 이 이야기가 원래 오미경이라는 인물이 그 영도한테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네. 도움을 받은 인물이란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그게 언제 이야기가 풀어질지 모르고 있다 좀 급하게 그 대본을 받게 됐어요. 아, 급하게 받았는데도 이렇게 연기를 하셨다고? 야. 그래서 어찌해야 되나 하다가 예. 옛날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 극단 생활하다가 나오고 어? 나서 되게 오랜 동안 침잠에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했죠. 그게 현장에서 이번에는 매직이프로 약간 대치가 된 것 같아요. 저 혹시 저 극단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저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죠? 어? 그 말씀이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모 성수 씨께서 저희 선배님인데 오디션 보라 그래서 들어갔던 극단이죠. 아, 추천 귀책 사유가 어느 정도는 좀 있네요. 아, 어. 예. 원래 대학 동아리도 제 후배고 극단도 저 때문에 예, 들어왔는데 알겠습니다. 급하게 마무리. 배우님이 네. 진짜 마음이 되게 선하신가 봐요. 어떻게 절연하지는 않으셨네요. 더구나 인터뷰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인터뷰까지 해주시고 잘했으면 좋겠니? 아니, 사이 좋으시죠? 예. 실제로 사이 좋으시죠? 예, 그럼요. 네. 어, 예. 정말 제가 후배지만 존경하는 배우입니다. 아, 세영 씨 또 궁금하신 거. 아 동백꽃 필무렵에도 나오셨고 예. 이번에 또 이 너는 나의 봄에도 나오셨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차기작을 준비 중이신 건지 아니면 아예 또 다른 장르를 고민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네. 아마 한 10월 정도에 선보이게 될 연몰한 작품에서 좀 조신하게 예. 어. 아, 조신하게 옆에서 그 뭐랄까 세자 세선 뭐 이렇게 복필하는 상공 역으로 상공 아 네. 영모 거의 고정 출연처럼 매번 그냥 뒤에 서 있기만 하지만 열심히 상공 역 그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아마 TV 상으로는 아니겠지만 요새 그 다른 그 플랫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랜만에 동백꽃이랑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좀 그냥 수다스러운 부녀회장 정도로 카카오 TV에서 또 만나뵐 수 있을까요? 부녀회장 다양하게 하시네요. 예. 우리 평론가님. 아 저는 이 어, 그 이 드라마를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좀 이 드라마를 봐야 될까? 좋겠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순간 좀 뒤로 갈수록 넘어가기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예.
저는 제가 30대 때 제가 막 일만 하고 있다가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필요한 순간이 그걸 느꼈던 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됐어서 혹시 지금 20, 30대 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뭐랄까 그냥 조금이라도 더 편했다고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먼저 지나온 저로서는 지금 그 20, 30대 분들 또 더 어린 10대 그리고 더 어린 친구들까지 되게 미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순간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들이 들 때 한번 보셨으면 어떨까 자기랑 어떤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예, 되게 어려운 시간 겪고 있는 20, 30대 분들한테 혹은 저랑 비슷한 연배도 혹시 그런 시간 갖지 못하셨다면 추천드려요. 저희가 20대 여기 세영 아나운서 제가 20대 30대니까 그렇죠. 끝까지 네. 저희가 정주행하겠습니다. 저기 솔직히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드라마의 그 특히나 연기가 굉장히 잘 맛깔스럽게 살아나는 모습들을 갖다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뭐 아, 네. 지금 서현진 씨도 그렇고 김동욱 씨도 그렇고 남규리 씨도 그렇고 네. 윤박 씨도 그렇고 꽤 좋은 몰입력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조연이라고 할까 지금 오연경 씨라든가 또 백현주 씨라든가 또 박예린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통통 튀는 연기들을 아주 너무 과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또 생기를 불어넣어주면서 잘 해내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팀워크가 좋으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겠죠? 네, 저는 솔직히 너나 봄에서는 네. 만난 비중을 갖고 있지 않아서 현장에 아주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니었지만 예. 가서 보면 일단은 그 정재원 감독님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생기가 있으세요. 되게, 되게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뭔가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예. 그리고 연기자들에 대한 배려들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아마 그렇게 잠깐 가는 저도 되게 편안하게 느꼈는데 예. 현장에서 오래 계시면 훨씬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이 김동욱 씨랑 가장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래도 예. 김동욱 씨 어때요? 실제로 주영도랑 비슷한 성격이 전혀 아니죠? 현장에서 볼 때는 생각보다 되게 그 차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정에서 동욱 씨가 예. 그 02학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01학번으로 그 이제 뭐 이렇게 뭐지 뭐 학사 석사 이런 건 다르지만 예. 같이 학교에 있을 때 워낙 저한테는 약간 10살 이상 터울이 나기도 하고 이래서 연극원에서 같이 배우셨구나. 네, 근데 학번이 저는 저랑 같은 학번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02더라고요. 근데 늘 뭔가 이렇게 그 되게 소년 같은 친구들이 되게 뭔가 까불까불하고 뭔가 생기가 되게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이 굉장히 차분하고 가까이서 보면서 살짝 그 김동욱 씨 눈에 살짝 빠져버릴 뻔했다. 위험할 뻔했네요. 와, 솔직한 말씀이시다. 아, 큰일 날 뻔했네. 거기 빠지면 못 나오거든요. 아니 그런데 진짜 백현준 씨의 그 어떤 간호사로서 거기 앉아있는 그 연기가 뭔가 이 주영도에 대해서 엄마와 같은 그런 맞아요. 애정에 이렇게 네.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빠지셨군요. 빠질 뻔.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그냥 다른 드라마에서 그냥 볼 때 실은 깊이 못 보고 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아 정말 눈이 정말 좋은 배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현주 씨 진짜 저는 아직까지 백현주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사실 연극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에너지나 또 카리스마는 아직까지 드라마나 영화 현장에서는 안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차기작에서는 그런 또 숨겨져 있는 그런 엄청난 힘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또 왔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그 14화의 그 장면에서 잠깐 그걸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 응원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현주 씨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할 말만 딱 하고 그냥 먼저 다 끊어버리네. 그거 어떡해요. 기다려줘야죠. 상대방이죠. 네. 아니, 난 진짜 또 무슨 뒷단 얘기 떠나고. 드라마야. 드라마. 아, 예. 저희가 사실 뭐 컨셉이고 다 좋아하시니까 네. 잘해주시고 또 네. 좋은 기억으로 항상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 이걸 보더라도 느끼지만 배우들의 연기와 호흡들. 이거는 현장에서 제작진들이 어떻게 배우들한테 대화를 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 캐릭터에 잘 몰입할 수 있게 돕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뭐 저는 깜짝 놀란 게 갑자기 들어온 씬이었는데도 그렇게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잘 도와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 제작진들의 도움들이 결국 이 배우들의 탁월한 그런 연기로 보답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좀 연기 얘기를 좀 해보죠. 진짜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주연이 4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다정 역의 서현진, 주영도 역의 김동욱, 그리고 이안 체이스랑 그 최준, 1인 2역으로 윤박, 그 다음에 안가영 역의 남규리 이렇게 4명이 사실상 주연인데 어떤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남규리 씨랑 오연경 씨가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오연경 씨 조연인데도 오연경 씨 얘기하시면서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됐다고 오연경 씨가 엄마로 나오는 게 믿기지가 않다고 하셨어요. 나도 아 김원식 평론가님도 그러면 오영경 씨 저는 오영경 씨밖에 안 보였어요. 이상형인가요? 네? 이상형은 아니고 네. 뭐, 아니, 저는 그런 관점은 아니고 연기로 아 연기뿐만이 아니고 그 대개 이제 엄마라고 하면 어떤 그 우리의 이미지에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아 오영경 씨 어떤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엄마라는 역할을 저렇게 또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전에 엄마 역할을 하면 갑자기 오영경 씨도 약간 다른 분장을 해. 엄마스러운 뭔가를 분장을 하고 나오는데 오히려 그 오영경의 그 평소의 모습들이 잘 살려진 형태로 맞아요. 연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좀 엄마라고 하는 어머니라는 캐릭터가 오영경 씨를 통해서 새롭게 좀 탈바꿈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전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충격받은 게 요즘에 애기들 있잖아요. 한 5살 뭐 이런 애들 그 스키니진을 아, 엄마 맞아. 바지라고 부른대요. 엄마 바지. 왜, 왜요? 뭐 본인의 엄마들이 많이 입고 다니지. 많이 입잖아. 그 지금 4-5살 이러면은 엄마들이 아, 지금 뭐 30 이러니까 거의 뭐 90년생 뭐 93년생 뭐 이쪽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스키니진 입었었던 세대니까 그렇죠. 스키니진이 벌써 엄마 바지라고. 오 충격적이다. 뭐 지금 오영경 배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정말 커리어 절정에 그럴 때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방송계를 떠났어야 됐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 사실은 중년의 푼수대기 이런 그 형태로 돌아와서 제대로 된 자기 캐릭터 자기 연기들을 잘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연경이라는 모습이 진짜 사라지고 지금 그 강다정의 엄마로서 그것도 아주 강인한 생활력을 갖고 있는 엄마인데 새로운 생활력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 약간 지금 동백꽃 필 무렵에 동백이가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저런 모습 아닐까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새로운 캐릭터를 잘 만들어서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라면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예전에 좀 약간 올드한 얘기지만 뽀글머리 뭐 파마 아니면 아까 강인한 생활 얘기하면 왠지 시장에서 있었을 것 같아요. 전원주 씨 이미지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동백꽃 필 무렵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아이템이나 평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점에서 좀 차별화를 두고 있다. 캐릭터 구성에서도 이런 점이 이제 눈에 띄죠. 오영경 씨를 통해서 봐도. 솔직히 어떤 배우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김동욱 씨. 김동욱 씨. 네. 김동욱 씨가 궁금하다. 왜냐면은 국가대표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백현주 씨, 백현주 배우님이 그 예전에는 막 까불까불하고 있어 이런 게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게 이제 다시 보니까 차분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동일인 일이 아닌 줄 알았어. 예. 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아, 김동욱 씨 뭐 보세요. 아, 진짜 멋있네요. 진짜. 예. 아니, 이거 봐, 이런 당연히 좋아하지 여자들이 이거 좀 그렇잖아 반칙이지 반칙이 반칙이래 아 이런 건 반칙이 이 시지 아니에요? 조장풍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뭐랄까 넉살 좋은 그런 역들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흥 있게 좀 텐션 있는 연기를 하면 또 그것도 소화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 자체가 되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차분해진 그런 거여서 어쨌든 배우가 이제 연기 변신에는 뭔가 캐릭터 변신 그런 거에는 되게 성공을 했다. 예. 그래서 좀 깜짝 놀라서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김세영 씨랑 똑같이 네. 남규리라고 하는 배우의 재발견이다. 연기력이 확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배우가 연기력이 확 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어떤 걸까요? 는 건가요? 재발견한 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나는 재발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발견. 그러니까 시야.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연기력이 딱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하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체험이나 이런 부분이 깊어졌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연애를 할 때 그럴 때 굉장히 명 아나운서님 네. 어떻게 그럴 때 연기를 연기가 굉장히 돋보이게 되는데 남규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배역을 제대로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규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진짜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역을 만나서 인생 연기를 하고 있다. 솔직히 그런 배역만 있었으면 이전에는 남규리가 얼마든지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거구나. 너무 여주인공이라고 하는 스탠다드한 그런 역할들만 남규리한테 강요하다 보니까 네. 진짜 그 진폭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감정의 기복을 진짜 0에서 10까지 오가면서 이렇게 연기를 해줄 저런 배우였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규리 씨가 평소에도 연기 연습 진짜 많이 하고 진짜 엄청 열정파죠. 아 예능에 나와서도 진짜 약간 그 또라이 같은 느낌이 들게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데 이번 연기에서는 그런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넘사벽의 그런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다. 저 캐릭터는 이제 남규리밖에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OST 얘기했어요? 아 OST 얘기는 아직 못했는데 얘기 네. OST 얘기는 저는 좀 너무 좀 좋아가지고 이게 사실은 드라마의 마지막 2%의 퍼즐을 맞추는 게 OST가 아닐까 약간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된 드라마 중에서 OST가 진짜 대박난 드라마 중에서 OST가 안 좋았던 드라마는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OST가 다 너무 좋으니까 그 장면과 그 분위기를 잘 살려줄 수 있는 뭔가 가슴에 그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 OST. 근데 여기 OST가 되게 좋아가지고 저는 네. 그것도 되게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진짜 아름답게 느껴져요. 지금 이 장면 기억나시니 모르겠지만 옥상에서 김동욱이 살짝 잠들었을 때 그럴 때 서현진이 몰래 다가가죠. 근데 딱 깨자마자 김동욱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격결에 자기 속마음이 나오는 건데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할 때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둘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알고 한쪽은 7살 때 그 큰 아버지한테 학대당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한쪽은 심장수술을 해가지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속마음이 툭 던져졌을 때 그 마음을 탁 받아주면서 이렇게 서로가 사랑을 갖다가 느끼는 장면이 나오니까 야 이런 장면은 사실 그 꽤 오랜만에 만나는 장면이 아닌가 그리고 약간 이렇게 차분하고 잘생기고 참한 남자가 딱 키스했는데 잘하면 엄청 섹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여심을 자극을 하는 거죠. 키스 너무 잘해. 자세도 야리꼬리. 야리꼬리? 거의 누워있잖아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서현진 씨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자리에서 가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좀 균형을 잡기가 힘든 상태인데 아니, 같이 누울 순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힘들게 있어야지. 아니, NG가 안 났었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합니다. 참 저는 이 드라마에서는 진짜 모든 배우들을 다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진짜 다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 잘하고 있다. 이게 이 주영도의 친구들도 굉장히 잘 자기 캐릭터들을 소화해냈고 그 다음에 서현진 강다정의 주변 사람들 또 정말 인상적인 연기들을 잘 보여줘서 캐릭터는 100점 만점에 95점 우와. 진짜 캐릭터 라이징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아니 진짜 이 장면은 진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보험이 생각했던 장면입니다. 왜요? 어떤 면에서요? 아프고 난 다음에 서현진 씨가 착하게 해주니까 죽을 가져가요. 아~ 죽을 가져갔는데 그걸 먹다가 이제 언뜻 자기 마음이 나오는데
자기가 이제부터 자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아 그러면서 착한 보험 클리닉을 얘기했죠. 맞죠. 그러면서 착한 보험 클리닉 이러면서 아플 때는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서 내가 심장 수술했고 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나는 이런 마음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친구할래요? 네. 이런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밀어내는 줄 알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친구는 참. 그러니까 저희의 친구는 착한 보험 클리닉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예, 삶에서의 그런 친구는 별로 없어요. 아, 실제로 맞아요. 찾기가 너무 힘들어. 연인 사이도 그런 고백 내가 아팠을 때 예, 나가면 나갔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연인이 그쵸.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보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장자산은 꼭 필수로 챙겨야 되는데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새로운 플랜으로 다 짰거든요. 너무 좋아서 저희 아내도 새롭게 플랜을 가지고 다 짜줬어요.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한테 없었던 거 채워주고요. 그리고 모자랐던 거 그것도 더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는 돈은 똑같아요. 혹은 줄일 수도 있어.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보장이 튼튼해지니까 지금 착한 보험 클리닉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전화주시면 무료로 와서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 주십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한 줄평으로 김영식 평론가님부터. 네.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넘어졌으면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 드라마에서 저는 이제 생각해보고 싶은 건 아까 이제 나왔던 말씀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7살의 트라우마를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인지심리학적으로 6, 7살 때부터 기억이 난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트라우마 중요하다는 건데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프로이트 심리학을 좀 넘어서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는 외상을 입으면 그게 평생 이제 좌우한다고 얘기하거든요. 확정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을 이제 필두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야, 그거 그냥 어린 시절에 넘어진 거잖아. 그냥 너의 잘못이 아니야. 아까 맞아. 고딜 헌팅 얘기했듯이. 근데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이 자꾸 그 트라우마가 자리 잡아가 그 잡아 끌어가지고 인생이 파탄되는 것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기계적으로 이걸 극복하자면 혼자 이런 이게 아니고 결국에는 너는 나의 봄처럼 누군가와 같이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천천히 보여주고 있고 기계적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언뜻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 그래서 언뜻 이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속 깊은 게 나오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건데 다른 드라마 영화 보면 뭔가 이게 짜여진 공식에 따라가지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은 울컥해가지고 얘기하고 갑자기 친해지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확 시청률이 안 나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맥락을 보면은 저는 충분히 가치가 충분히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난 솔직히 고백할 때 술 마시고 꼬라하고 그러니까 고백까지 안 와서 더 좋았어. 네, 그런 술 마시지 않고도 이거 마시고 사귀는 거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맨날 그냥 술에 꼬라서 정신없이 된 찾아가죠 또 막 딱 이렇게 하면서 누가 어떤 드라마가 그래요?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옛날 건가? 어느 19세 드라마가 그렇게 꽐라가 돼서 고백을 해요. 네, 아니야 주말 드라마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주말 드라마 대부분 그런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았다. 잔잔하고 담백하고. 저는 이 드라마는 제목을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는 나의 봄이다 이 얘긴데 우리는 누군가 누구한테 최소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희망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서로에게 봄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서로에게 봄이 되려면 서로를 봐야 돼요. 딴 데를 보고 있으면 안 돼. 그 사람이 어떤 그 고민을 안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들여다볼 수 있고 거기 안에서 나를 찾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잖아. 근데 나는 이혼을 했네. 아니 그런 슬픈 얘기 좀 하지 마요. 아까 오영경 얘기하는데도 그거 굳이 또 옛날 얘기 꺼내가지고 이혼을 재혼 아니 다시 하시는데 왜 과거만 얘기해 왜 꺼내요. 그러니까 핵심은 과거만 얘기해 트라우마에 갇혀있어. 아 정말 그러니까 넘어졌으면 일어나야지. 그렇죠. 핵심은 네. 서로 속에서 서로를 네. 바라보면서 서로 속에서 자신을 갖다 찾아준다면 그러면
못할 게 없다. 둘이 이 사랑한다는 그런 확신들을 계속 가지면서 이 힘든 인생들을 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너는 나의 봄 한번 꼭 봐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한 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장 제가 마음 들었던 게 뭐냐면 다정은 어떤 심리 상태면 상처받고 싶지 않은 상태. 맞아요. 그리고 영도는 다른 사람까지 아프게 할까 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게 한 게 다 같이 있었어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직 혼자구나. 아이 자꾸 왜 싫은 얘기예요. 마무리 자지. 박아연이야. 미래로 가고 싶어. 넘어졌으면 일어나야지. 넘어졌으면 일어나야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주인공 근데 주인공들이 30대잖아요. 네. 근데 꼭 20, 30대만 보는 건 아니고 이 시기를 놓치면 이게 40대, 50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놓치신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영 씨는요? 한 줄평. 저도 되게 비슷한 의견인데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누군가 나한테 봄이었을까?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 봄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있겠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봄이 되기 전에 약간 햇살이라도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나이 드신 굉장히 이제 노인이 드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내가 이미 봄이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내가 이미 봄이라고 믿고 살면 누구한테 봄이 될 수 있다. 내 스스로가 봄이어야 된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네. 자 그러면 나의 봄으로 삼행시 갈까요? 아니요. 그럼 저 그냥 한 줄 평으로 갈게요. 한 줄 평? 네. 이제 삼행시도 준비 안 해오는구나? 아니 준비 안 해오는 게 아니라 오행시인데 어떻게 해요? 이거 너는 나의 봄. 이거 왜 안 봄? 이게 먼저 생각난 거야. 그렇죠, 그렇죠. 3회식까지는 준비를 못하고 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요 안 보는 게 아니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월화 안 보여. 밤에 하는데 그 얘기야? 와, 저 PD님 엄청 저랑 서먹서먹한 사이인데 엄청난 평론가야. 우리 PD님 엄청난 평론가야. 대충대충 하면 안 돼. 한 줄 평 평론가. 한 줄 평 평론가가 또 있네요. 와, 평론을 평론하는. 이야, 메타비평의 최고치를 보여주네요. 네. 이게 왜요? 월화 언제 해요? 월화 저녁 때 하는데 최근에 뭐 하여튼 월화에 같이 매칭이 되는 그런 경쟁 그 드라마들이 또 좀 있었고 그리고 올림픽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면서 성적이 좀 부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꼭 정주행으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아요. 진짜 분위기가 괜찮은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네. 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2 오늘은 너는 나의 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도 저희가 또 재밌는 알찬 문화 컨텐츠 그리고 평론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